track. 야, 이거 실내가 좀 저랍스럽나? 자, 차에 올라타자마자 이 키티하고 키티 몇 마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 여기도 인형 키티 인형 인형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. 선배는 외롭습니다. 야, 이 커튼도 이렇게 쳐져 있네. 차에 올라타자마자 이 뭐라 해야 될까요? 좀 약간 노래방 같은 이런 분위기로 예? 손님을 맞이해 주네요. 자, 보자. 아, 바닥도 깔끔하게 작업되어 있고 차에 막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네요. 시계도 달은 거네요, 그죠? 네, 다이소에 5,000원이면 판매합니다. 아, 사가지고 여기 위에 달아놓은 거네. 붙여놓은 거네. 양면 테이프로. 네. 아, 양면 테이프로. 이런 무전기. 예. 네. 야, 뭐 전기료를 많이 쓰나 보네. 이거 억수 많네. 다 쓰는 거네요, 그죠? 예. 네. 전화기도 두 개씩 가지고 다니시고. 예. 왜? 제가 뭐 안 뛰겠습니다. 예. 아.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예, 예. 됩니다. 아. 보자. 타보카라고 중고 출혈락 카고 윙바디 화물차 전차종 매매 직거래. 아, 중고차 쪽으로 또 하시네요, 그죠? 네, 부업으로 하고 네, 있습니다. 요렇게 저 통해서 또 영상 기잡트 통해서 연락드리면 가격도 잘 쳐주나요? 아, 맞습니다. 언제든지. 네. 네. 또 차 할 때도 연락드리면 되겠네요, 그죠? 어. 자, 요렇게 뭐 벤츠 안에는 항상 똑같습니다. 이 차는 그래도 모델이 높은 모델이라 그런지 이 수납장도 되게 크고 높네, 이게. 여기 뭐 전자레인지 뒤쪽에 전자레인지가 자석이니까 종이컵을도 붙여놨네. 실외기 에어컨 있고 이거 순정으로 에어컨 없어요? 있습니다. 아, 있는데 이거 달아서 쓰네. 확실히 이게 시원하죠? 훨씬 시원합니다. 네, 훨씬 시원해 이게. 아, 우리 또 연대 조합원이십니다. 단결투쟁. 차 앞에도 그 붙여놓은 거 봤죠? 여기 이제 잠자는 공간. 사실 우리 가까이 지내는 동생입니다. 아, 나이도 어리고 96년생이죠. 25살. 네. 몇 살 때부터 출혈 하셨습니까? 제가 22살 때부터. 야, 그럼 제대하고 나서 바로네. 예. 군대에서부터 운전을 했는가? 그건 아니고요. 아, 밖에 나와서부터. 네. 대단합니다. 22살 때부터 운전해 가지고 차 사 가지고 지금 장거리 다니고 있어요. 예, 지금 25살이니까 참 이 보기 좋아요. 열심히 살고. 제 생각에는 이 출혈아를 시작할 수 있으면 되게 좀 빨리 하는 게, 결혼하기 전에 예, 우리 요 동생처럼 어릴 때 빨리 하는 게, 차 사가지고 빨리 하면 할부 빨리 끝나고, 하여튼 뭐 어릴 때 빨리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빨리 자리 잡아요. 이거는 열심히만 하면, 자기가 열심히 하면 나중에 결혼할 때쯤 되면 뭐 나이 서른 전에 차 할부 다 끄니까, 그죠? 그렇죠. 예, 충분히 진짜 좋은 판단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. 왜 우리 보고 차 빼라나? 아,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또 유튜브 하실 겁니다. 나중에 까부리 트럭커 TV라고 우리 여기 동생이 나중에 유튜브 또 채널을 운영을 할 계획인데, 또 채널에 이제 영상이 기재되거나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니 이거 운전할 때 조잡스럽지 않나? 이거요? 어. 전 아직 젊잖아요. 아, 눈 나빠진다. 해. 어? 자, 참 확실히 우리 어린 동생 친구답게 아내도 참 아기자기하게 잘 꾸미고 다니네요. 혼자니까 가능한 겁니다. 이거 혼자니까. 외로우니까. 그래, 집에 처자 식고 하면은 이런 거 할 시간에 막 집에서 애 보고 인형답 시간에 애하고 장난감 가지고 놀아줘야지. 이게 안 된단 말이야. 알겠지? 알겠지? 그래, 혼자일 때 즐길 거 다 즐기고 차도 꾸며보고 하는 거지.
자,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우리 까부리 트럭거 TV 나중에 운영할 예정이고, 우리 또 경부선, 뭐, 경부선 빨갱이? 경부선, 예. 빨갱이라고, 예. 경부선 빨갱이라고, 요, 우리 동생이 또, 예. 또 우리 출애라 팀이 있어요. 모임을 하거든요. 예, 그 분들 나중에 참 멋지고 이쁜 차들 많습니다. 거기에. 다 좋으신 분들 많고. 그것도 나중에 한번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, 나중에 저 또 그 영상으로 또 경부선 빨갱이 팀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예.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, 돈 많이 버시고, 눈길 조심하시고, 예, 올겨울 또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나시길 바랍니다. 자, 박수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